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제철소가 오늘부터 정상 조업체제에 돌입합니다. 어제 포스코는 도금 공장과 스테인리스 1 냉연 공장을 차례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침수 135일 만에 제철소를 완전 정상화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냉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가 모두 침수되는 사태를 맞았는데요. 침수 초기에는 제철소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포항제철소를 살리기 위해 포항제철소의 직원들은 물론 광양제철소, 서울포스코센터 그리고 그룹사와 협력사 직원들 모두 주말과 밤낮 없이 발벗고 나섰다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포스코는 정상 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생산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또 민관 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완전 정상화됩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의 연간 매출과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한 해 동안의 수주 물량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21조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역대 최대 매출은 2015년 19조 2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7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해외 대형 현장 공정이 본격화된 데다 국내 주택 부문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에 따낸 신규 수주 공사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연간 신규 수주액이 35조 4천억 원 규모로 당초 목표치 대비 125%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공실적에다가 앞으로의 먹거리도 이미 확보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실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스타 항공 측이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 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 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스타 홀딩스가 230억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30억 원을 지급했지만 체불 임금 해소 등 계약 간의 성결 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계약이 넉 달 만에 무산됐습니다. 제주항공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면서 2020년 9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이듬해 4월 약속한 계약상 매매 대금 53억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게 된 제주항공의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리테일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의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납품 대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또 24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받기도 했는데요. 중기부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22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서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